안녕하십니까.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예, 해외에서 오신 거진 대선생은 우리 민족의 전통무도에 대한 자료가 빈약해서 평양에 왔답니다. 자, 가십시다. 예, 난 헛걸음이라고 해도 누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비서가 정말 있긴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쪽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전통 무도는 거려 시기를 거쳐 리저 충료비에 이르러서 택견술로 정립되었습니다. 소리 나라의 각 지방들에서는 택견군들을 가리켜 제비, 제비 등 각이한 사투리로 불렸는데, 그렇지요. 평안도 일대에서는 대성산 택견군들을 평양날파람이라고 했지요. 네, 저 비서가 바로. 선생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전통은 넋으로 이어지지요. 성왕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때로부터 고구려의 권법과 고려의 피천술, 서산 사명당 대사의 승권법을 한데 모아 다듬고 연마한 것이 이 비서 속에 들어있는 조선무의 뿌리인 택견이다. 이 네 책 중에 하나는 대성산 사부에게 있음을 명심하게. 자, 받게. 이건 스님의 호패가 아니오이까? 이젠 내 몸이 쇠진하니 자네가 이 호패의 주인인 지담이네. 택견동작 현각허이세 학의 윤성과 황홀감으로 삼대의 정신을 분산케 함이로다. 내 이름은 태,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준이야. 석연. 그러니 내 이름과 내 이름을 합치면 택견이 되는구나. 정말 그렇네. 택견. 택견 동작 복호세. 촉수를 노리는 맹훈의 윤기가 온몸에 뻗친다. 눈빛은 상대방의 혼을 빼고 온몸의 힘은 손끝과 발끝에 집중한다. 야! 사부님. 아드님의 택견술이 대단하옵니다. 정말 훌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황제 폐하의 칙령을 받으라. 택견 비서인 무예도보 통지를 속히 나라에 바칠지어다. 아니 그런데 이 멧돼지는 어찌 성하네? 15년 전에 헤어졌던 서울 인왕산 사부님께서 변낭자를 앞세우고 오늘 오신다네. 예?
자굴 아버님께 소신할까? 아, 이걸 성안에 가져가야 진벽에 입힐 천나라도 사고 이 백년가야 가락지도 마련할 게 아닌가? 어? 자, 자네 장가를 가니 좋겠구만. 가만, 그런데 균망자와 천연 칠세 헤어졌은 줄 오다가다 만나도 생명 부지겠네, 그려? 변호, 소백두령을 잘 받들게. 동학난이 터진 이후로 서울은 온통 외눈군대 천지라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만. 알겠습니다, 사관. 걱정 마시오, 형님. 내 형님의 뜻대로 서울에 우리 택견의 뿌리를 둔돈이 내리겠소. 대가 차릴 거라. 자. 아씨, 평양 장거리 탐구했소이다. 예, 낙관이가 사는 거예요. 아, 사구려 사구려 칠보 족돌이 사구려. 자, 족돌이 사사구요. 아, 사자나 헬 멋있어. 자, 어떤가? 괴짜야. 예. 자네 낭자 인물인게지? 아, 천하 절식이죠. 그래. 그렇다면 그 옥지안도 하나 골라야겠구만. 옥지안? 아, 실은 내가 아니라 저 총각이. 여보게. 자, 어서. 자. 자. 야, 좀 보고 보자. 이게 소리치는 여자냐, 이게. 인자, 정말이야. 저건 고무패야. 서울에서 쓰러들었다든지. 이러지 마시오이다. 여기 비켜. 누구야? 무슨 일이 생겼니? 아, 여보 걱게 생겼는데 한번 알아볼까? 누가 때렸어? 막 내가 쳤지? 아니 그럼 야가 쳤단 말이야? 아이씨, 이건 또 어디서 온 천하이야 이거? 이거 너무하지 않소? 여린 아내자한테. 아씨, 사타구니 뭘 다 알았다고 그래. 내 그 짜지 좀 보여주네. 천하, 아니 저 아씨를 데리고 어서 가. 아직도 죽지. 아주 빨리 말려요. 이 조다시들을. 너 대기자님만 못해도 참 줄 알아. 글렀어. 아니 여보게. 잘한다. 더 속여라 더. 잘해. 내도 자중하라. 다친 데는 없나? 형님, 용서해줘. 무례배들한테 쓰라는 택견이 아니다. 오늘 일본군 한계연대가 부산 영도에 또 들어오고 토지 조사대는 전국의 토지와 산림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하나이다. 에? 영리한 대신들은 벌써 후위를 걱정하고 있습지요. 백작이냐 남작이냐 하는 건 다 일본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옵니다. 하륙 충북이라 제 혈육에 살점을 떼어 배를 채우는 놈들이 궁성에 앉아 있으니 아,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수밖에. 그래, 서경의 사부는 아직 비서를 안 바쳤느냐? 그 아들 혼례 준비에 여념이 없는 줄 아옵니다. 형님, 그 가운데 손가락은 왜 가락지를 끼는 거요? 그건 종을 나누는 사내가 있다는 뜻이지. 야, 그 사부님께서 내 육사 형님을 모사처럼 데리고 다니는가 했더니. 형님, 새끼 손가락은 뭐요? 아, 그건 시집을 갔던 여인이 요렇게 홀몸이 되었다는 뜻이라네. 홀몸이라면 과부란 소린데. 여보 곁에, 응? 자넨 장가를 가니 그럼 나니 새끼 손가락에 가락지를 낀 과부라도 골쳐야지.
아니 이것들이 배도. 정말 정 죽기가 소원이라 내가 권무냐? 네. 내가 권무다. 정말 피를 보고 싶은가? 무형, 도장에 일이 생겨 견일 먼저 보내오. 혼례식 날까지는 꼭 도착하겠으니 그리 알고 기다려주. 소백. 아, 인차 내 아버지도 만나게 되었으니 정말 기쁘구나. 평양 음식들이 하도 유명하다기에 오면서 창고리에서 샀소이다. 웬걸 이렇게. 이 술은 여러 가지 약초를 인왕산 샘물에 재워 어머님께서 선수 빚은 약조옵니다. 어머님께서? 네. 첫자는 큰아버님께 꼭 부어드리라 했소이다. 고맙구나. 큰아버님, 어서 드시오이다. 오냐, 세월도 참. 내가 며느라기가 붓는 술을 다 마시게 되었구나. 가만, 태기는 왜 이리 늦을꼬? 그 애가 멀리 가셨소이까? 인체 멀기다. 왜,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아니, 저 제가 마중 올라가 볼까 하나이다. 퍽 그리웠을 테지. 함께 옛 근이나 타보거라. 여보게 태, 지금 좀 생각세워 와서 기다릴 텐데 걸음을 타고 치세요. 형님, 주제선 누가 하오? 아, 형님, 그건 내가 맡겠습니다. 신랑 신부 겨배짜니요. 형님? 아, 그 눈길이 겁지 형님, 않습니다. 이 질문 내가 내겠어. 예, 예. 하, 비유가 찰떡이군. 이게 그지? 썩 사라져. 아주 형님.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되면 견희와 함께 이 비서를 지담 스님께 드려라. 조정이 영을 어기면 역적이 되옵니다. 명심하거라. 호패를 보기 전엔 지담 스님이다 믿지 말아라. 호패는 호랑이 발톱이니라.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돌아가면 어떠시오? 뭐야? 비켜라. 댁들여, 우린 사실 서울 종로 주목패인데 평양 날파람과 겨루보자고 왔더랬어. 형님을 두령으로 모실 터이니 우리를 받아주소. 받아주소! 서울 인왕산 도장이 우리를 배반한 것 같은데 우리도 힘을 키워야 하네. 평양 날파람의 계열은 골목길 물에 배짓을 했을 땐 손과 발을 잘라버린다. 자루. 날파람 평양 날파람 택견아 허 택견아 우리 몫을 지켜가자 평양
산골 쳐 가자. 자를 찾아내요. 아, 자 그럼. 인왕산 도장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어찌 됐어? 택두령 그놈을 찾았어. 잘한다. 자, 산은 첩첩천산이오. 물로 녹수로다. 어느 대접이 잘 돌면 밥이 나올 것이오. 못 돌면 탕국을 먹는 판이었다. 예, 다음은 살판 제주. 잘하면 살판이오, 못하면 중판이었다. 낙지비 뚝딱 용천으로 떨어지는데 눈 깜빡하면 못 보는 제주리였다. 바로 저놈이, 얼굴에 기미가 있는 저놈이 그날 군현과 함께 왔던 놈이야. 자, 이번엔 눈을 싸매고 날아가는 새들도 마친다는 시원한 밴드리 제주. 그걸 주워다. 이분 강제나 스티치들이 뭐 대목이가? 구경꾼 먹 날아가겠어. 거긴 구경꾼 같지 않구려. 택두령, 여기 이러고 있을 새가 없어. 자, 빨리. 그럼 이런 이가 되겠지. 야, 아 이게 내 돈을 가지고 장사지 이게. 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 누구야 이 건달뱅이지. 뭘 봐? 뭐? 참 별놈이. 야, 소라. 어? 이건 또 왜? 견낭자 어디에 있어? 뭔가 오차가는 게 아니시오? 그 막인연이 어디 있는가? 어머나! 아니! 아씨! 아씨! 무슨 일이냐? 그들이 왔나 봐요. 빨리 피하시오이다. 예? 네가 정말 견이란 말이냐? 선녀, 랑구님과 백년 가염매주 석현이옵니다. 너 이게 뭔 줄 알지? 어찌겠나이까? 각오는 돼 있는가? 부어주시옵소서. 마셔라. 소녀, 아버님의 원수를 갚았으니 죽어도 운이 없사옵니다. 아버님, 네 아버지 원수가 우리 아버님이란 소리냐? 그래, 그래요. 네. 우리 아버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네. 아멘. 이건 제 아버님의 더벅이옵니다. 대성산 사부가 보낸 자객들이 와 해치었어. 네가 살고 싶어 별 억울한 수를 다 쓰는구나. 네. 이래도 믿지 못하겠사옵니까? 네.
소백, 택견 비서를 자식들에게 넘겨 후세에 전하자미 임자 눈엔 반역자로 보이는가? 내 비록 노와 사두를 맺으려 했다만 감히 이 의형을 역적죄로 조정에 신고하려 한다니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당군님, 선녀 열백번 먹을 친데도 여한이 없사오나. 그 비소만은 이 나라 택견의 명줄이오니 부디 자선대대로 거의 지켜주시옵소서. 부탁이요. 선녀 할 말을 다했으니 이제 어서 명을 끊어주사이다. 날 죽여줘. 그래야 그를 만났느냐? 예, 만났어이다. 평양날파람 배가 이 서울엔 왜 왔다더냐? 저, 그 부친의 복수처로 올라온 거 본데 그 여자의 머리칼 한 올이 다치지 않았소이다. 그럼, 가져온다던 물건은 어떻게 됐느냐? 대사에 조급함은 군물이라고 했소이다. 그럼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저... 했다. 아니,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택드령, 택견의 두 기둥이 일시에 잘려온 게 아무래도 범상치 않으니. 건무, 아무래도 견낭자를 데려와야겠네. 형님, 정신이 있어? 이제 원수지간인데. 배도, 원수란 말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육사 형님의 뜻을 알겠어. 형님, 몇 놈들이 우리 뒤를 밟는 것 같소. 저것들 내가 막겠어. 예. 다만, 여기서 서랑을 피워야 저울 게 없다. 권무, 견낭자로 보게. 알겠어. 자. 야, 평양 날파람이라더니 보통이 아닌데. 협장님, 전의역 부두령 미야모토 후지 인사 올립니다. 겐스케씨, 역시 일본 유도의 고단자인 미야모토를 다갈 자가 없군요. 지나친 과찬이 있습니다. 겐스케씨, 언제 가면 우리 유도 앞에 반도 태견이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가? 협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고독한 유도가 세계 무독의 일군 무술이라고 한 간호지고리의 시대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이미 10년 전에 벌써 평양 태견의 쓴맛을 직접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유도가 빈번히 택견의 참패를 당하는 것은 그 비서 때문이다.
그걸 찾기 전에는 누구든 살아서 본고로 돌아갈 생각 말라. 하! 긴스케이, 그 일은 어찌 됩니까? 협장님, 광대들이 평양서로 떠났어이다. 광대들이 활동을 잘 보장해주라. 이 면이 속도 하되 신분의 비서냐 죽자니 그리고 내 신세 한서로 세우시오! 아, 좀 세워줘. 같이 갑시다. 어디까지 가오? 평양까지 가오. 이거 마침 잘 됐구만. 평양까지 함께 갑시다. 과부보쌈이요? 무슨 불순한 소리. 명문가의 규수요. 어, 타오. 고맙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랑잔 실연을 하셨소? 울퉁불퉁한 이 길처럼 사연 많은 인생이요. 이랑자로 말하면 우리 형님과 약혼한 사이라. 아, 택두령의 각시요? 그대께선 어떻게 우리 형님을 아시오? 아, 서울 공마당에서 이 베랭기빌 잡던. 아. 가만, 여기서 좀 세워줘. 아니, 평양까지 간다더니. 우린 여기서 내야겠어. 후에 신세가 풀 날이 있을 줄아. 와, 와. 예, 잘 타고 왔어. 자, 그럼 잘 가오. 가만, 내 할 말이 있어. 뭐요? 누가 견을 데려오라고 했는가? 그건 내가 시켰어. 그러니 육사는 견낭자를 살려두자는 거요? 살려두자는 건가? 불명으로 선진들이 유산은 당했지만 태과 견은 하늘이 맺어준 양지인원이 아니오. 택두령, 견낭자를 용서해주. 아니하면 지하에 계시는 사부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되오. 삼경이 되오. 어서들 돌아가오. 택두령, 총각강대에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첫 번째 수는 세 번째 수가 생각난 다음에 쓴다고 합디다. 무슨 개수작인지. 비서를 노리는 검은 선들이 작가인 줄 생각돼요. 비서? 하오면 그 총각광대가. 총각광대? 네. 우리 아버님을 해치러 온 자객들 속에 분명 그 총각광대가.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가? 아, 랑군님이 원수 같은 저희 말을 어찌 믿겠사옵니까? 난 견을 내 사람으로 믿어. 남군님한번 건너가면 제주가요? 못 건너가면 매주가 되는 판이랬다. 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그년이 도장에 꼭 박혀있으니 하이그 손쓸 수가 있나. 이러다간 날파란 배 우리 목이 위태. 이젠 부득이 내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거긴 얼굴을 알 수 있으니 내가 가겠어. 그래, 광대가 바라는 건 뭐여? 저... 내가 말해줄까? 그 택견비서겠지. 택두령, 양기비는 곱지만
몸을 해치지. 닥쳐! 이 외놈의 밀정놈을 천당에 보내게. 알겠어. 형님, 이왕 갈 길인데 빨리 가셔야지. 개치! 택두려, 지담 스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 이젠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아. 이 비서는 을지봉 동굴 안에 보관되어 있느니라. 그 장소를 아는 건 너와 견 둘뿐이다. 무슨 상스럽지 못한 일이라도. 견, 난 아무래도 그 광대들이 정한 곳으로 가봐야 할 것 같소. 아니, 안 되옵니다. 만일 그게 범이 그리라면. 예. 왜? 내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요? 하오면 저도 동행해 주사이다. 함께 가게 해 주사이다. 아니, 그건 안 돼요. 아직도 절 믿지 못하십니다. 이건 혼례식 날 견에게 끼워주다던 그 옷가락지요. 견의 마음 이 옷과 같이 맑고 청신하리라 난 믿소. 당군님, 주야동동님의 발자취 기다리겠나이다. 내 꼭 살아 돌아와 견에게 이 옷가락지를 끼워주겠소. 정각광대, 탈로린 그만하지. 이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택과견 둘뿐이다. 그러니 넌 귀신이 분명하다. 귀신은 아니오이다. 그렇다면 넌 죽어야 한다. 누가 죽고 사느냐는 어찌 택견술만이 결정할 것이오이다. 좋다. 택견동작 보컷이. 택견동작 당도 더세. 택견동작 독일용시. 택견동작 칠성 건세. 내 이름은 택이야. 네 이름은 뭐가? 내 이름은 균이야. 서균. 균이? 야, 좋은데? 누구 안 달래? 소라, 그지 뭐 달래? 어디 한번 잡아봐.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잡았지? 소라, 내 거야. 넌 어디든 못 가. 견의 손등에 난 이빨자리를 내 어찌 잊겠소. 하면 그리도 멋질 수가. 비서를 지키자니 어찌할 수 없었소. 그 비서를 지켜내지 못하면 돌아가신 두 사부님과 나라 앞에 큰 죄를 지는 것으로 되겠기에 우리의
백년가의 엇거락지도 그 외눈의 손에 끼워줄 수밖에 없었어. 이비서를 지키려고 우리 아버님은 자결하신다이다. 어! 요나! 네. 외놈들이 분명 비서를 노리는 게 틀림없다. 네, 아버님. 그럼 제가... 예야, 넌 꼭 살아서 대성산 도장을 찾아가거라. 응? 아버님, 안 되어이다. 우리만 살아있으면 세상은 다시 움트기 마련이니라. 아버님... 겨우 자 어서 아버님. 어서 가라 언니. 사부, 택견 비서를 우리 손에 들어오도록 해주면 살 수 있다. 가보를 잃은 자시 한 집안을 잃은 것이고 국보를 빼앗긴 백성 나라 잃은 망국노라 하였거늘 내 어찌 제 목숨이 아까워. 야, 어서 내놓지. 헌데 어머님은 어찌 되셨어? 우리의 혼내식 준비를 한다시며 산골에 내려왔었다가 외놈들 손에 잘못되었나이다. 그러니 부모님들의 원수를 갚자고 이 길을 택했구만. 그런다이다. 저 팔소매가 이제 비서를 지담스님한테 가져다 드리면 지하에 계신 부모님들도 기뻐할 거요. 어떻게 되었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요. 백두령은 15년 만에 약혼녀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여기. 말 죽이고 싶도록 믿겠지. 자, 이젠 그 비서를 내놓으시죠. 다만 두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지 않겠거든 순순히 응하는 게 좋아.
나는 첩첩청산이요 물은 흘러놓고 안 되겠어. 그 비서는 내가 맡을 테니 빨리 피어. 네. 자, 빨리. 그때 난 고모에게 비서를 넘겨주면서 이 덩굴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댔어요. 아니. 누나. 해동아. 어찌됐나? 건무 형님 형천 알 길이 없이다. 예,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오? 아, 아마 놈들을 빼돌리느라고 늦어지겠지. 네, 그럴까요? 이거 혹시 건무가 무슨 딴 마음이라도? 아니, 이거 우리가 정로피였다고 의심하는 거요? 저 택두령의 사식은? 택두령을 일본으로 끌고 와 먹을 짓나? 네. 뭐? 뭐요? 당장 둘이쳐서 택두를 구원하자고요. 오래 생각할 게 뭐 있어? 지구벌 판이지. 얼써 집수다. 가만. 함부로 뛰어들었다간 피밖에 볼 것이 없다. 무슨 방도를 찾아야지. 외놈들이 봉산에서 하루 묵고 간다고. 봉산에서요? 그래, 찾아온다던 물건은 어찌 됐느냐? 참냉님은 우리 종로 애들이 신의를 어긴 걸 본 적이 있소이까? 그럼 장부 이론은 중천금이라고 하지 않소이까? 그래, 그래. 그 검질긴 천위엄 놈들도 어쩌지 못하는 걸 내가 해냈구나. 네, 그 놈들에게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소이다. 장할지고 임자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 자, 그 비서를 어서 여기 내놓게. 이미 하셨던 약조야 지키셔야 합죠. 자, 이거면 잔에서 혼이 풀릴 걸세. 이게 그 비서 올시다. 이 호로병엔 독술이 들어있다. 넌 이 독주로 대성산 사부를 독살하라. 그렇게 되면 그 아들놈이 소울에 꼬을 것이다.
그때 이걸 내놓으라. 필경 논란토끼는 제석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이다. 그때 택견비서를 손에 넣어야 한다. 택두룡이 일본 땅에 가서 무주고원이 되면 불쌍한 견낭잔 누굴 믿고 살지요? 조선 속담에 죽은 종승 산케만 하랴 하는 말이 있지요. 이왕 무의로 산의 기상을 빛내기로 했다면야 내 나라면 어떻고 내 나라면 어때요? 날들어 두 어미의 젖을 빨라 그거냐? 난 그래도 택두룡이 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산인 줄 알았는데 그럼 할 수 없지. 참 그 비서가 벌써 우리 손에 들어왔더군. 믿고 싶지 않겠지. 비단같이 아름답고 백설같이 깨끗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처럼 믿는 게 탈이죠. 하지만 군무가 그 비서를 우리에게 가져왔더군요. 네 놈이었지. 군무, 네 놈이었지. 얘들아, 일본 어른들의 행장을 안으로 들여다 놓고 뜰하게 사방등을 환히 밝혀라. 알겠나이다. 여기 경치가 어떠냐? 예, 산에서 나는 새는 구물을 쳐서 잡고요. 들에서 노는 짐승은 덫을 놓아 잡을 수 있습죠. 어서. 사냥터로는 알맞춤한 것이로다. 뭐니 뭐니 해도 봉사 안 하면 탈춤이 유명하죠. 탈춤이라는 게 뭔가? 소양의 가문보에 같은 거죠. 의미가 있는 곳에 새끼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미에코야, 어디 편치 않은가? 저 잠깐 밖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야!
이제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저는 알 필요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소? 택두령, 안심 마. 고무용님은 꼭 돌아올 거야. 아니, 그 비서는 외놈들 손에 들어갔소. 외놈들 손에. 이모, 죽였소. 내 몸을 망돌에 간들 한이 풀렸소냐? 미애꼬야, 내 어찌 댁을 살리려고 제 사람을 죽였느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나이다. 종료, 모르겠나이다. 내가 혹시 악마에게 헐린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들은 악마가 아니옵니다. 오물이 날 낳고 내버렸지만 조선 사람들은 날 정녹히 키워줬어요. 어머니, 악만 바로 임비일 거였나이다. 그 제깬 비서가 어디 있어? 그건 내 가슴 속에 있느니라. 네 놈도 사본의 편네처럼 몸뚱이에 칼탕을 쳐놔야 되겠느냐? 자, 그 장사는 대승산 사부와 인왕산 사부만이 알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혼례를 하게 되는 그 자식들에게 알려줄게요. 어머니, 난 지금 물을 넣고 찢어 죽이고 피를 빨아먹는 야수의 무리 속에 있습니다. 닥쳐라! 내 몸엔 야마더의 피가 흐르고 있느니라. 넌 이미 각오하고 있었겠지? 생년. 야! 그러시오. 그동안 내가 수고가 많았다. 예. 아, 이런 걸 다. 그런데 야, 진짜 한 가지 나를 위해서 일을 더 해줘야겠다. 예? 요즘은 그 매일 밤 날파란 놈들한테 맞아 죽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걱정거린 내가 돌아주지. 아니, 아, 그렇다면야 그래 무슨 일이 어이가. 아버님, 택견의 뿌리를 섬나라 오랑캐 놈들에게 빼앗긴 이놈이 어찌 이 나라의 맑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으니 선조들의 피가 숨인 이 땅을 어찌 밟을 수 있겠소이까? 아버님, 저도 아버님 곁으로 가겠소이다.
백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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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두령. 일어나오. 진짜 서약 던진 이거요. 이게 난 권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죠. 발을 좀 올라가 이 화문천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동청 보람에 떴다 봐라 조정 달새 속양은 늘어죽 매기 울고 눈수불들 가지 흰으로 친대 깨꼬 산으로 가면 꾀꼬리를 이야 이야 뒤야 퉁가 야, 왜 흥치를 깨는 거냐? 저... 꼼모 어저꺼랴 이 더러운 놈 내 놈을 여기서 만났구나. 택들이야, 이젠 산을 내린 범이라는 걸 알길 바라. 자, 한잔하지. 이놈아, 비서를 팔아먹다 못해 우릴 외놈들한테 섬겨먹고. 야! 비서를 팔아 술 처먹는 놈이나 비서를 지켜내지 못한 놈이나 다 죽어 마땅하다. 자, 질러라. 택들이야, 이놈을 죽여줘. 이 못난 놈이 세상을 하지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뭐냐? 황제 폐하의 거지 칭령을 대송산 도장에 떨굴 적엔 이 몸을 염라대왕에게 맡겼댔소이다. 우리 천왕 폐하께서는 참령님께 공작 칭호를 하사하실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건 이미 약속된 광산 허가증이에요. 이 비서는 고려 시기부터 발전시켜온 무술 동작들을 22대왕 종저의 어명으로 종합 편찬되어 각 곳의 도장들에 배포되었습지요. 거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의 유명한 화공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지요. 이젠 불에 다 타고 그 비서만이 남았습니다. 천왕 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귀중한 재부들을 다 우리 일본에 잘 보관하라는 어지를 내리셨어.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난 참령의 그 고심촌만은 아니해도 될 것 같소. 야, 이게 무슨 짓이오? 비밀은 무덤 속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 아! 뭐, 이 나라의 국보가 어찌 외놈들 것이 된단 말이냐? 어찌 외놈들 것이 된단 말이냐? 이 나라의 국보가 어찌 외놈들 것이 된단 말이냐? 들여, 외놈들이 그늘간에 그 비서를 일본으로 빼돌릴 터인자 실패하지 말고 꼭 찾아줘. 그럼 개처럼 사는 자 개처럼 죽는다고 했거늘 내 기꺼이 살아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라.
말이오. 여기 그 사이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존봉준인 농민봉기를 와해시키는 데서도 음량으로도 하고 국무라는 민비를 제거하는 데서도 너희들이 공이 컸다. 자, 마음껏 들라. 반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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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디어 반도 택견은 그 뿌리채 없어지고 우리 일본 무도는 협장님의 뜻대로 동양의 제일 무술로 됐소이다. 협장님, 그런데 그 빼앗은 비서는 아미. 예, 주시오이다. 미에꺼 치료를 잘하거라. 아미, 예. 본국에 도착하면 미에꺼의 머리도 빗어주고 화장도 잘해주거라. 알겠소이다. 어서 떠나거라. 예. 여시오, 너는 누구나? 저 섬나라에서 노른들이지요. 저 아래서 장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길목을 지키 것이다. 그거나 사실인가? 외놈을 만나면 갈탕을 쳐 죽이겠다고 으급 벼르고 싶지 나리. 어? 우리야. 네, 저 저. 저 아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예. 이건 뭐야? 예, 이건 아씨 화장품이오이다. 화장품? 견. 네. 마차는 없구만. 이놈들이 까만. 저 화장한 밑을 파셨나이까? 밑을? 네. 아. 이 작은 방 보셨사온데. 혹시 그 밑에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음직한데. 예, 그럼 우리가 도적이란 말이오이까? 도적인지 아닌진 봐야 알겠다. 이리 내. 견. 저는 왜 한다는 노론들이 꾸민 주인? 용기 알아냈구나. 독사가 아무리 여동쳐도 설경이 발톱에서 못 빠져나가. 내 혼을 기어코 내년이 용통을 도려내어 너희 택두령에게 버려주지.
손에 묻은 피는 스스로 쓴다고 했다. 어째서 너희 섬나라 쪽발이들은 여자의 손에까지 칼을 쥐어서 강도실을 일삼게 하느냐. 야! 그래, 종종 헤어져야 한단 말이오. 우리에게 이제 제 땅이라고 부를 나라도 없고 영을 받들 임금도는 없어. 나도 저 비서를 지담 스님께 가져다 드리고는 이 땅을 떠나갈까. 땅은 분명 제 땅인데 쫓겨다니는 개신세라 이 꼴이나 되자고. 내 헤어지기 전에 한이 있다면 이 배더 이걸 내내 등에 쥐고 다녔는데 끝내 현내식을 못 보고 떠나는구만. 대 부디 견낭자와 행복하게 싸워. 어디 거처할 곳이라도 있나? 아이 빼도 삭발한 중이라는 걸 모르고 내 평생을 목탁을 두드리며 택두령과 견낭자의 행운을 빌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빼도 자네들은 어디로 갈 셈인가? 아라사 쪽으로 가볼까? 내 나라 땅만이 알겠소만 외남들 거리야 보지 않겠지. 그럼 해동이? 난 누나하고 함께 갈려고. 자, 그럼 웃으면서 헤어지자고. 택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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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두령, 택두령. 자, 모습을 떠나. 어서 목조심하. 부디 잘 가.
비서는 미끼다. 미끼? 무예도보 통지 그 비서는 총 네 권으로 되어 있다. 네 권이요? 거기서 한 권만 없어도 그 신비한 택견술의 비법을 절대로 알 수 없다.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잘 써야 하는 법이다. 이제 택이라는 자가 지담 스님한테로 가는 길을 잘 안내해 줄게. 해동아, 자. 고맙소이다. 야, 빨리 가자. 아. 누나, 응? 시담순이 눈 어떻게 생겼어? 나도 몰라. 그 꽁은 내가 쓴 꽁인데. 전박이, 네 놈이? 어? 아, 택들이요. 아,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려. 네 놈이 또 내 뒤를 밟았구나. 난 오히려 택들이 이 꽁신세가 될까봐 걱정이요. 뭐? 명리한 자는 앞보다 뒤를 더 잘 본다고 했었지요. 저 바다 건너 손님들이 택들이 찾아가는 그 스님에게 관심이 굽디다. 야. 해동아, 이 비서는 절대로 외놈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응? 누나! 견, 해동이 함께 먼저 떠나. 네, 그건 무슨 말이오일까? 이 비서는 두 사부님과 숱한 택견군들의 피가슴인 것이오. 그럼 제가 여기 남겠소이다. 견! 어떻게 만난 우리들인데... 이걸 가지고 어서 떠나오. 대. 우린 꼭 다시 만나게 될 거요. 일전수로 기다리겠나이다. 어서 떠나. 이게 왜 내 새끼야? 계집이 오지 않았어? 전 모르오이다. 너도 몰라? 여긴 정말 누구도 오지 않았소이다. 해동아, 다 왔다. 해동아, 여기서 믿거라. 온 개경도 일체 고학살이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국 부요시 사리자. 저 랑자는 이 깊은 산 중에 웬일이시오? 지담 스님을 배우러 왔나이다. 지담을? 그렇사옵니다. 내가 지담인데. 거모, 네놈이 네놈을 몹시 놀랐을 테지. 그 허패가 사슬진데 어찌 숨겨왔어? 그땐 외놈들의 비수가 대성산 도장에 뻗쳐있은 뒤라 내가 지담임을 밝힐 수가 없었어. 하오면 리참님과 같은 친일력적에게 그 비서를 넘겨준 까닭 무엇이라 하겠어? 견낭자와 헤어진 다음에도 검질긴 놈들은 진드기처럼 내 뒤에서 떨어질 줄 몰랐어. 그래서 난 이 절간으로가 아니라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나를 서울 종로패로만 알고 대성산 비서를 찾아오면 보수를 주겠다던 그 리참령에게 일시 비서를 맡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요. 그런데 그놈이 그런 역적질을 할 줄이야. 스님. 정말 이번에 평양 날 바람이 아니었다면 어찌할 뻔했어. 헌데 택두령은? 왜 그러시나이까? 이 비싼 가짜요. 가짜라뇨? 난 못 속여. 이건 우리나라 참지가 아니라 섬나라 화지요. 손에 떠드는 헌이 되어서라도 그대 곁으로 가겠나이다. 저 스님, 또 새로운 소식을 주었습지요. 아니, 이런... 열한 한일합병 경축일에 조선 택견 대 일본 유도관의 무술 시합 있음을 공시한다. 장수 대승사. 이놈들이 우리 택견 후에 일본 무도를 올려놓자는 음모를 꾸미는구나. 그 듣자니 장거리 논팽이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택견군으로 내셨답니다. 뭐해? 팔다리도 제대로 놀릴 줄 모르는 놈들을 날파람으로 내보낸다고 하지 않소이까? 내 참. 아직은 이 사실을 견낭자에게 말하지 말거라.
그 비서는 내가 찾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 스님. 혹시 견낭자 시합장에 나서려는 게 아니오? 이 몸이 죽고 죽어 무엇이 될 거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 송대였다가 백소리 만건권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명심하라. 나무는 뿌리를 뽑아야 하고 강은 샘줄기를 막아야 없앨 수 있다. 가짜 비서 작전만 가지고서는 우리 손에 있는 비서가 안전할 수 없다. 이제 지단만 잡게 되면 나머지 비서들도 우리 것이 된다. 형님이? 자넨 아라사 쪽으로 간다더니. 나도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갈 일이 생겨서 왔지. 이 사람들이. 이놈이. 야, 여긴 네가 올 때가 뭐때? 먹구멍이 버도청이라고 내비로 법상 논팽 짓을 하고 있지만 나도 이 땅을 밟고 자란 사람이요. 경은 어찌 된 일이오? 택두룡은? 그럼 잘못됐다는 거요? 견낭자, 시합장에 나서면 죽소. 여기 이런 걱정 말고 어서 떠나가오. 그렇게 하오. 누구든 살아남아야 할 게 아니오. 시조 당군 순왕의 몸짓이고 손짓이여를 감히 어느 놈이 맞설소냐? 아소! 외로란 개놈들이 우리의 태교를 짓밟으려 하오니 당연히 징벌하랴! 징벌을 하리라!
저건 웬 놈이야? 아니,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아, 평양 날파람 두려이시구려. 그렇다. 백두령! 백두령! 아싸 또 대대거이!
놈의 새끼 무릎을 꿇라! 지독한 놈, 무릎을 꿇란 말이다! 여보도! 영맹이 어떤 것인지, 설기가 어떤 것인지, 단군 민족의 기상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들보라. 내 놈들의 목을 내놓겠느냐? 아니면 비서를 빼내간 지담을 내놓겠느냐? 알아라.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 했다. 이놈아, 우리가 살자고 해까지 온 줄 아느냐? 칼에 목이 잘린 다음에야 애국 충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린 죽어 이 땅에 한을 남기고자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 한을 반드시 풀어줄 게다. 말하라! 지담이 어딨어? 수리수리 마, 수리수수리. 멀리서 찾을 게 있느냐? 내가 지담이다! 배도! 야, 이놈들아! 내가 지담이다! 개놈들아! 야, 이 쪽발이 새끼들아! 내가 지담이다! 에이, 내가 지담이야! 알아라!
약이 없지.